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가산입니다. 오늘 2K21 데모 버전이 나와서 한번 플레이를 해봤거든요. 예, 제그 소감을 좀 말씀드리려고 동영상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게임한 플레이 지금 모습을 지금 틀어드릴게요. 예, 가장 먼저 달라진 점이 뭐냐면 여러분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렇게 보시면 모션 자체는 상당히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모션 자체는 조금 부드러워진 것 같고요. 지금 자유툴을 넣고 있는 모습이죠. 그런데 보시면 저기 2K20하고 2K20하고 달라진 게 거의 없는 것 같거든요. 예, 지금 제가 공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코비 브라이트로 잡고 있죠, 공을. 예, 포스트업을 하고 있다가 다시 뒤로 줬다가 웨스트한테 줬고 그 다음에 오닐. 예, 여기서 보시면 제일 달라진 게 바로 이거예요. 뭐냐면 여기 보시면 여기 바가 나오죠? 바가 나오는데, 지금 현 세대 2K20은 게이지가 그 오른쪽 스틱, 프로 스틱의 오른쪽, 그죠? 그쪽에 R 버튼, R, 듀얼쇼크의 R 있죠? 거기를, 어느 방향으로 눌러도 슛이 나갔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꼭 아래 방향으로만 눌러야 슛이 나간다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점프 슛일 경우고, 이렇게 보니까 지금 샤키로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이거 지금 슛을 어떻게 넣고 있냐면 이거 R 버튼으로 놓고 눌러서 넣은 거거든요. 근데 뭐라고 해야 되나? 홈런슛이기 때문에 잘 들어가긴 했는데 점프슛을 할 때에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R 버튼을 이렇게 좌우로 움직여서 이 가운데에다 딱 맞춰야 잘 들어가더라고요. 예. 근데 그게 상당히 어려워요. 왜냐면 이 듀얼 스틱으로 이렇게 되게 조금씩 조작을 해야 되는, 조금씩 밀어야지 그게 아주 세밀하게 조정이 되는데, 조금만 이렇게 세게 밀면은 확 옆으로 가버려서, 슛, 그게 떨어지더라고요. 성공률이. 예,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초록색이 떴죠. 예. 뭐 수비는 뭐 별로 그렇게 달라진 건 없는 것 같고요. 예, 지금 보니까. 지금 매직 존스로 플레이하고 있는데 지금 아직 플레이가 익숙하지 않아서 잘 못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이렇게 보시면 샤키로니엘 웨스트 지금 조금 경기 스피드는 조금씩 빨라진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웨스트도 지금 웨스트로 지금 3점을 넣었는데 이거 보세요. 지금 상당히 많이 빗나갔거든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여기서 제가 오른쪽 스틱으로 이렇게 조금씩 왼쪽으로 가서 그정 가운데 딱 맞춰요. 범위에 맞춰야 요 바가 있는 이 공에 맞춰야 들어가거든요. 슛 성공이 높아지는데. 근데 문제는요, 이 바도 잘 보이지가 않을 뿐만 아니라 너무 오른손으로 이렇게 스틱을 세심하게 조정해야 돼요. 예. 그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예. 이거 보세요. 아예 거의 림에 맞지도 않죠. 그쵸? 지금 같은 경우에, 지금 앞둘잡이와 이거는 수비 방향 때문에 못 넣은 거고요. 예. 바가 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게이지가 차오르는 방식이 아니라 여기 범위 내에 딱 해야 되는 거. 제가 알고 있기는 2K17, 18 그때 이런 시스템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상대편이 예, 이렇게 다시 제 공격이죠. 예, 웨스트 다시 한번 지금 이거 제가 저기 뭐지? 그 엘리옵 동작이 부드러운지 한번 보려고 시연해 보려고 지금 엘리옵 시도해 봤는데 성 필패했죠. 예. 그 기존작 2K20 같은 경우에는 엘리옵 동작이 조금 어색한 감이 아직도 있습니다. 예. 지금은 리바운드 동작 이런 거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쵸? 괜찮은 것 같고요. 코비 브라이언트로 예, 지금 덩크슛을 성공시킨 장면인데 이것도 덩크슛 모션도 자연스럽죠? 예. 괜찮은데 이 캐릭터 모델링은 그렇게 향상된 게 없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대로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대로 나오면은 모델링 같은 건좀 욕을 좀 얻어먹을 것 같고요. 이것도 지금 쌌는데 굉장히 부정확했죠? 그쵸? 잘 되게 힘들더라고요. 저 스틱으로 저기 슛을 넣기는. 그래서 아무래도 점프슛 같은 거는 네모 버튼으로 좀 넣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지금 샤키로니로 포스터 플레이를 하고 있었고 지금 앞둘잡으로 했는데 지금 덩크슛을 하려고 알토 버튼 눌렀는데도 레이업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덩크가 잘 발동되는 시스템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예. 아직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이건 데모 버전이거든요. 예. 지금 이런 거 드리블 모션 같은 건좀 자연스럽죠? 그쵸? 예.
지금 레너드가 카와이 레너드가 하고 있는데 그죠. 지금 잡았고 매직 존슨이 샤키론이한테 웨스트한테 해서 이렇게 그쵸? 이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네모 버튼이 아니라 알쪽 스틱, 알 스틱을 이렇게 기울여가지고 넣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노마크 찬스니까 성공률이 높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잘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었고요.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녹색 바로 빛나면은 아주 정확도가 높은 거고, 이렇게 지금 보시면, 그냥 바 전체가 하얀색으로 조금 반짝 빛나면, 그것도 성공 확률이 높은 시스템으로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자세히는 잘, 아니면 저기 그 안에 그 뭐라 그럴까 그 바 안에 있는 그 표시선 표시 범위 내에 들어갔을 때 이 바가 빛나는 것 같아요. 예. 저 지금 르브론 제임스 나왔고 엘리오블 아마 좀 이따 하나 던질 겁니다. 예. 아 이런 거 이것도 지금 같은 경우에도 그 하얀색이 바가 빛났죠. 예.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그래서 지금 르브론 제임스한테 패스를 하고 르브론 제임스가 점프슛을 했는데 얘도 저기 오른쪽 스틱으로 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여기가 요 바 전체가 반짝 빛나는데 근데 너무 지금 잘 안 보여요. 지금 작품인 이 2K20보다 바가 너무 잘 안 보여요. 시인성이 그렇게 높지 않고요. 그다음에 빛나죠, 이렇게 그쵸? 빛나요. 하얀색으로 빛나는 거는 요 범위 내에 들어왔을 때인 것 같고요. 정확하게 저스트로 딱 맞았을 때는 초록색으로 빛나는 것 같습니다. 방금 같은 경우에 저기 저스트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클린샷이 아니라 그쵸? 림을 맞고 들어갔죠. 예. 수비는 제가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그 내가 지금 블락시에 성공을 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아직 웨스트 같은 경우에도 레이업을 그쵸? 잘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죠. 예. 타임아웃이고요. 다시 가봅니다. 조금 더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부드러워진 것 같고요. 이거 만약에 진짜 오른쪽 스틱을 잘만 다룰 수 있게 익숙해진다면 고수들은 진짜 슛 성공률이 굉장히 높아질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그 체인벌린이 워낙 기본 능력치가 높기 때문에 그쵸? 지금 턴어라운드 슛을 했죠. 자유투도 이렇게 해서 저스트로 가면은 초록색으로 빛이 나고요. 그다음에 리바운드 하고 그쵸? 그다음에 이렇게 하고 르브론 제임스에서 지금 조금 전체적으로 스피드가 있는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조금 더 사실적으로 된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지금 같은 게 안 들어왔죠? 그쵸? 예, 왜냐면 앞에 마크가 있기 때문에, 수비수가 있기 때문에 역시 확률이 떨어지죠. 예. 그리고, 지금 체인벌링이 지금 다시 잡고 다시 돌리고 있습니다. 예. 르브론 제임스 잡았고요. 그쵸? 지금, 이것도, 그렇죠? 지금 방금 같은 경우 보시면, 제가 이거 스틱으로 했는데, 보시면, 지금 턴어라운드 저기 페이드웨이 헬을 했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 이게 하얀색으로 빛나긴 하지만 여기 보세요. 이 노란색 이게 지금 많이 빛나가 있죠. 그쵸?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그쵸?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예, 수비수 자체도 워낙 많았고 그래서 이거 어떤 때는 하얀색으로 빛나고 이런 거 저스트일 때는 초록색으로 빛나는 건 확실한데 그런 거를 잘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되더라고요. 예. 익숙하지 않아서 지금 더블 팀 들어왔죠. 예. 그다음에 축구 자 체인벌린 다시 잡고 지금 골밑슛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수비수가 붙어 있으면 잘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좀 뭔가 조작이 조금 달라진 느낌이 많이 들긴 하던데, 지금 이거 LEF 같은 경우에 보세요. 굉장히 좀 자연스러워요, 보시면. 다시 해서 와서, 그래서 이거 지금 화면 회전하는 것도 전작보다 자연스럽고요. 보세요, 그렇죠? 얘도 지금 LEF 한 것도 모션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작 보면은 제일 큰 변화는 역시 그 슛할 때 조작이 달라진 거, 알스틱을 사용해가지고 조준을 해야 된다는 건데, 이거는 조금 더 지나봐야 알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그래픽 자체는 많이 변하지 않았는데. 근데 변하지 않은 이유가 제가 봤을 때는 차세대기로도 이것이 또 발매해야 되거든요. 2K21이. 그러니까 그래픽 수준 높인다든지 이런 것들을 그 차세대 쪽으로 밀어넣고 일단 이 현세대에서 낼 때에는 그냥 이 정도 수준으로 일단 내도록 하자라고 지금 그런 식으로 방침이 내려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19에서 20으로 넘어갈 때 그래픽 차이, 또그 전작 18에서 19 넘어갈 때, 17에서 18로 넘어갈 때에는 그래도 그래픽 좋아졌네라는 느낌이 조금은 들었어요. 근데 이거를 딱 했을 때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뭐야 이거 똑같잖아, 2K22잖아, 처음에 그냥 분위기 전체만 보면 그랬거든요. 데모 버전인데. 그래서 이거 뭐 일단 이 정식 작품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지금 이대로 가면 이제 그래픽 같은 거 항상 근데 특히 시리즈는 욕을 얻어먹죠. 왜냐면, 얘도 욕을 얻어먹을 수밖에 없는 게, 경쟁자가 없잖아요, 이 게임은, 농구 게임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내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팬들은, 저 같은 팬들은. 이렇기 때문에, 일단, 나오면은, 욕은 되게 얻어먹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이제 시스템 면에서 조금 더 충실해. 얼마큼 내실을 기하고, 그 다음에 지금 새로 바뀐 조준 시스템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지금 드리블 같은 것이 얼마큼 더잘 연계가 될 것인가,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봐야 좀더 종합적으로 판단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뭐 이거 지금 이런 게임 모드 중에서 마이 커리어 모드를 가장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그 빌드 쌓는 거, 조직하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감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자, 여러분, 이제 9월 4일에 발매가 되니까 저는 그 예약 구매해놨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또 보도록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